이제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. 빗길 교통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보여드릴 텐데요. 빗길에서는 앞차와 간격을 덧띄우고 속도를 줄이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빗길을 빠르게 달리던 차량. 속도를 줄이지 못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고 세 바퀴 넘게 구르기까지 합니다. 폭우 속 앞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조작한 차량은 정차하지 못하고 시설물을 들이받습니다. 모두 빗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. 실제 비 오는 날 제동거리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. 시속 50km로 달리다 급정지했을 때 마른 노면에선 10m 정도였지만 젖은 노면에선 50m를 넘겨 5배가량 차이 납니다.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제동거리가 2배가량 더 늘어납니다. 곡선 구간은 더 위험합니다. 마른 노면에서 시속 60km로 주행할 때 핸들을 급조작해도 차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. 네, 하지만 이렇게 감속 진행을 하지 않고 빗길 곡선 주로를 내달렸을 때는 차체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젖혀져 있는 아스팔트에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속도를 낮추지 않고 접지에게 떨어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벌써 도로의 차선을 벗어났고 지금 차체가 틀어지는 걸 느꼈고.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5.5%인데 이 중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8.7%에 이릅니다. 빗길에선 안전거리를 평소의 2배 이상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. 또 제한속도의 80% 이하로 감속해야 하고 폭우가 내릴 땐 절반 정도까지 줄여야 합니다. 속도를 만약에 초과해서 가게 될 경우에는 순간적인 원심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어버려서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가기 때문에. 또 차가 미끄러졌다면 핸들을 급격하게 조정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최대한 끝까지 밟아 접지력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. CJB 진기훈입니다.